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코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서 온라인에 접속해주신 참가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바로 붙어있는 옆 나라입니다. 먼저 발표해주신 이세진 박사님께도 이렇게 좋은 싱가포르의 내용 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말레이시아에서 교수를 하려면 어떠한 내용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에서 가장 핫하고 또 연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 함운대학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아마 여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셨고 또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학교 본교를 방문해서 찍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첫 중국 대학교의 해외 분교입니다. 그래서 샤먼 유니버시티 말레이시아라고 해서 저희 대학은 본교의 대학,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본교 대학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축소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시고 말레이시아에 오실 때 이착륙할 때 저희 학교의 전경과 저희 학교 이니셜이 그 XMUM이라는 그 글자를 항공기 내에서 기내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 이세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그 한국 그 싱가포르 한인과학자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의과대학 저는 전통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의학 전공자로서 말레이시아 의대에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되나? 또 사전 질문에서 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왜 말레이시아일까? 또 말레이시아의 교수 채용 조건은 어떻고 교수의 장단점은 어떻고 또 이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중국 난경 중의학대학에서 대학교 그다음에 석박사를 다 했습니다. 박사 때는 운이 좋게도 그 중국 내셔널 내추럴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지급하는 그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박사 과정을 진행했고요. 박사 때는 이세진 박사님하고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 간질 동물 모델을 가지고 침구 치료를 했을 경우에 동물의 그 뇌와 간장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그 뉴로케미스트리적인 그 메커니즘하고 뇌파에 대한 분석을 하여서 이두 가지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친구 치료의 그 기전을 연구를 했고요. 박사 과정 도중에는 2년 동안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의 소광섭 교수님의 한의학 물리 연구실에서 봉환 학설에 대한, 그러니까 친구 경락에 대한 실질적인 해부학적 연구를 2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주를 하여서 우선은 그 등록된 한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대학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또 현재는 말레이시아 교육부 산하 그한 전통의학 그 학제 교육심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지금 연구 분야는 임상 실험이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위주로 하고 있고 뉴로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시그널 프로세싱은 제가 박사 때 했던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브로는 지금 에피데미올로지나 글로벌 헬스 쪽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그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디지털 메디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쪽에 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이런 그 다양한 제도가 있지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말레이시아는 여기 제가 많이 이렇게 쳤는데 좀 보시면 한국하고 좀 달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 시험을 봅니다.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시험을 보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의과대학이나 다른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학제에서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학제 그 입학을 할수 있는 그 제도는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 시험을 봐서 대학의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합니다. 1년 된대요. 그리고 나서는 의과대학이나 다른 이공계 문과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1년 과정을 고3 과정을 이미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장학금 혜택이 있거든요. 대부분 전액 장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에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과정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어차피 그 대학에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5년제를 입학하게 되는데요. 또 역시 장학금을 수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지금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학력 시험을 거쳐서 대학교 1년 예비 과정을 거친 후에 의과대학 5년제나 다른 이공계 대학, 문과 대학을 입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험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좋은 성적, 그러니까 총 9개 과목을 받아서 6개 이상을 95점 이상을 받아야 A+를 받게 되는데 그 시험에 그 A+를 받는 그 과목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졸업 시험은 보되 이걸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건데요. 학비는 뭐 거의 한국의 대학교 수준으로 됩니다. 보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되는데 이게 학기가 아니라 매달 네 번의 분기별로 나눠서 한 분기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영국계 고등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 성적이나 그 학력 인증되는 그런 시험들을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의과대학이나 다른 이공계 대학 또 문과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그런 수학 의과대학이나 다른 대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제도고요. 의약학대학의 수학연도는 5년제입니다. 또 약학대학은 4년제고요. 전통의학 관련해서 되어 있는 데는 4년에서 5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는 1년이 조금 적은 그런 수학 제도고요. 의약학대학은 졸업 후에 인턴십 1년을 정부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국공립병원이나 티칭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제 인턴십을 마친 후에 레지스터드 닥터나 덴티스트, 파마티스트로 일을 하고요. 또 한국에서의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 이후에 스페셜리스트는 3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의사의 경우 대학의 경우 전문의 과정을 받으려면 여기 사람들의 얘기로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여기서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년에 신경과 의사 전문의에 100명을 시험을 봤다면 1명에서 2명 정도가 전문의 과정을 패스합니다. 나머지는 다 불합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제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전통의학,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고요. 졸업 후에 바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프랙티셔너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학 제도가 조금 다른데요. 국공립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교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적인 조항이나 그다음에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영국 학제를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입학 시험에서는 BMAT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영국의 입학 시험 성적을 가지고서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에서 실시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제 인성이나 이 학생의 의사로서 자질이 있느냐, 또 왜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됐냐라는 거를 보고요. 최종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냅니다. 2019년도까지는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법학대학에 입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제도화되어서 외국인도 말레이시아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과 법학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이런 제도가 없고요. 사립대학은 고등학교나 대학 예과 과정을 지나서 그 성적을 가지고서 바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의과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학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뉴캐슬 유니버시티 메디슨 말레이시아, 즉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의 의과대학 말레이시아 분교는 제외가 됩니다. 이 대학은 영국 의대 입시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이쪽의 대학은 영국 의대 뉴캐슬 대학의 입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대학교는 이세진 박사님께서 계시는 그 NNI에서 그 National Neuroscience Institute에서 토아스 쪽으로 넘어오시면 바로 이 대학이 그쪽에 있습니다. 조호바루에 있는 대학이고요. 왜 말레이시아인가 라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싱가포르와 같이 그 동남아 국가에서 리더를 하는 국가로서 멀티컬처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세진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별 다른 점은 없고요. 또 멀티링구얼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싱가포르는 영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국어가 말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굉장히 잘 소통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대학 교육이 인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어만 사용을 해도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교가 이슬람 국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렇게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인종의 비율이 말레이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나가시게 되면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푸드 컬처라고 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리빙 코스트는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생활하시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요. 생활비가 좀 저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방 5개가 되어 있는 2층 집이 보통 원화로 한 10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또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동남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트래픽 허브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또 다양한 항공편이 연계되어 있고, 하지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에어아시아의 국제선 그 노선을 갖고 있는 공항으로서 그 저가 항공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그 항공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직항으로 영국까지 가는 그 말레이시아 항공이 항공편이 되어 있었고요. 또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간에는 일일 60편 이상의 그 항공 노선이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두 나라 간의 그 백신 여권,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제 향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항공 노선은 매일 6편 이상 이렇게 항공 노선이 배치될 계획이고요. 영국계 학제를 이렇게 도입하고 또 그걸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 시스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헬스케어 트래블러라고 하는 의료 관광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싱가포르보다는 저렴하고 태국보다는 의료비는 비싸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쪽에서는 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교수의 채용 조건을 보면 제가 의학학 계열이기 때문에 의학학 계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공군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박사학위가 꼭 필요하고요.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도중에 대학 내에서 티칭이나 리서치를 하셨다면 그 스테이트먼트를 꼭 지참을 해주시고 이력서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박사학위 동안 연구의 그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티칭 어시스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전문의 자격자, 어느 나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문의 자격자를 우선 고려하고요. 또 면허 소지자를 좋아하죠. 특히 영국 의료 면허 소지자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영어 시험 성적은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만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IELTS는 7.0 이상을 받아두시면 채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되고요. 외국인이 지원할 경우에는 부속 티칭 하스피털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외 계열은 똑같습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하고요. 이공대 경우에서는 박사후 과정을 최소 3년 이상 되신 분들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박사후 최소 3년 이상 박사후 과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해당 학회에서 검증된 자격 소지자들, 이렇게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IEEE 쪽에 그런 자격이나 그런 학회나 그런 쪽에 관련돼 있어서 좀 증서를 갖고 계시면 좀더 오퍼를 받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시험 성적은 이제 영어로 가능을 하지만 만약에 IELTS 7.0 이상을 받아 놓으셨다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수 직급은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좀 틀린데요. 요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시니어 렉처러는 국공립대학에서 시니어 렉처러인 경우에는 사립대학에서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이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국공립대학교에서 오퍼를 받으셨는데 시니어 렉처러라고 받으시면 이거는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에서 보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와 동일한 직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tenured 됐다 아니면 tenure track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국공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한테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보통 6년을 근속한 후에 대학 측에 tenured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tenured가 받았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학교에서 이제 테뉴어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뉴어들을 대학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비자 발급은 그 2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테뉴어를 줬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하려면 이제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테뉴어들의 요구 상황은 티칭을 얼마나 잘 했고 학생들의 그 반응이 어땠냐, 또 리서치 분야에서 논문의 수와 하이 임팩트 저널을 몇 편을 냈느냐라는 그런 퀄리티보다는 조금 퀀티티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고요. 또 행정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테뉴어 트랙을 줄 것이냐, 테뉴어드 레터를 보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교육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초과 근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위해서 대학에 남아있다라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교수들의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초과 근무는 없습니다. 또 해외 분교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순위가 좀 높아서, 본교의 대학 순위가 말레이시아 대학들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대학으로 이직 시 그런 이점이 좀 있고요. 다문화 국가로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 또 언어를 구사하는 근무 환경과 또 교학 환경이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국보다 저렴한 생활비, 이거는 차량을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싼데요. 유지비가 조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비용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하는 비용하고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항이나 학제 등은 영국 학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학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공학 부분에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또 IEEE 같은 다양한 전문 학회의 검증과 인증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말레이시아 해외 분교 대학 명단인데요. 저희 대학은 중국에서 왔고, 모나시 대학하고 노팅엄 대학교, 페로왓 공과대학, 그다음에 스윈버른 공과대학, 또 커튼 대학교, 뉴캐슬 대학 의대, 샴스턴 대학교, 그다음에 리딩 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고 또 외국인의 또 대학의 활 이렇게 연구와 또 연봉들이 높은 대학은 모나시 대학하고 뉴캐슬 대학교 의과대학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한국과 비교해서 낮은 연봉입니다. 싱가포르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연봉을 측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한국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연봉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뉴어를 받았다, 테뉴어 트랙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하시려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대학에서 다 해주고, 비자를 받았을 시 가족들까지 부모님과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다 체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인 교수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국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외국인 세율이 높고 총 2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속소라는 제도인데 이거는 직장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대학에 있을 때 상해를 입었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지만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립대학에서는 3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년 이후에 이제 그래튜이티라는 월급의 13%에서 15% 정도를 매달 학교에서 적금식으로 들어서 그거를 교수들한테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해서 13번째 그 봉급이라고 하지요. 보너스 같은 경우는 본봉의 베이직 셀러리의 98%에서 160%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외국인 세율을 적용하여 28%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개업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죠. 하지만 단순한 그런 의료 환경 때문에 조금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 게 조금 단순했었는데 처음으로는 이렇게 의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부속병원에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할수 있었지만 연구 협력이 조금 부족을 했고요. 지금 외국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연구 협력이 국공립 연구소나 국공립 대학교하고 연구 협력에서 용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망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대학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유니버시티 말레이아가 대학교 수준에서 38위로 높게 올라왔고요. 또그 후로는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말레이시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 오브 말레이시아 이렇게 네 대학이 상위 랭크가 되었고요. 의학과 계열 외에도 뭐 바이오 생명공학이나 공학 분야의 외국인 교수 층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공대의 경우, 특히 전기와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IEEE 관련해서 전문가나 해외 인턴 경험이 있는 교수진들이나 박사 후 연구원분들은 아마 채용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공대 분야에서 이제 4년 마지막 해에 학생들이 이제 인턴을 하게 되는데 해외 인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인턴 경험이 있으신 교수분들이 이제 그런 멘토를 진행하셔서 학생들이 해외 인턴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경영대학의 한 교수님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해외 인턴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관련돼 있는 분야의 학생들을 그쪽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쪽으로 많이 보내세요. 증권회사나 그런 국가기업으로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인턴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좀 선호도가 높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화학공학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개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롯데 타이탄 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국공립대학교는 문과대학교 5명, 이과대 2명, 사립대학은 총 10명 내외의 한국인 교수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었는데요.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립대학에 오실 경우 이 해당 교육이 말레이시아 퀄리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의 풀 어크레디테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풀 어크레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학과인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퀄리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 리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교육 과정이 자기네들의 퀄리피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프로브가 그러니까 풀 어크레디테이션이 딜레이되거나 캔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job offer를 서밋하시거나 오퍼를 받으신 대학이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전문대학과 4년 이제 종합대학의 중간 대학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채용하실 때 안전성 채용하실 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외 대학 분교에서는 모나시 대학이 좀 높고요. 뉴캐슬 대학교의 의과대학은 영국 뉴캐슬 대학의 정규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 job offer를 받을 때는 영국 뉴캐슬 대학의 그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높고요. 보통 한국 조교수 제가 아는 분의 조교수분의 그 월급을 말씀을 드리자면 뉴캐슬 메디슨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갖고 계신 분의 경우 월 1,500만 원 정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봉이고요. 이외에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파견으로 나오신다면 두 배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연봉은 사립대보다 더 적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복리 혜택들이 있고요. 또 사립병원의 의료비가 높기 때문에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지는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은 의료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지원 꼭 물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제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소그룹 회의실에서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